대학살사가 아닌 거죠. 학살입니다, 학살. 그리고 박소연 씨가 주장하는 인도적인? 아니요. 진짜 공포였어요. 왜 이 사람 계획을 그렇게 많이 죽였을까? 뭐 구조의 여왕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저도 이거는 돈 때문이라고 봐요. 학대받고 버려진 개들을 구해내는 영상과 사진에 힘입어 그녀는 구조의 여왕이 됐습니다. 안락사 없는 동물 보호를 표방하자 수많은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내부자들의 폭로로 알려진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민낯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어젯밤 PD수첩 방송 내용 박건식 팀장으로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 박소연 대표가 이 구조한 동물들 몰래 안락사시켰다 이런 의혹이 올해 초에 제기돼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는데 이번에 PD수첩에서 어떤 계기로 또다시 이 부분을 주목하게 됐나요? 예, 우리가 그 연약한 여성들이 정말 위험한 그 개농장, 개공장에 가서 우리의 갇힌 개들을 구출하는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네. 정말 개농장, 개공장 하면 정말 험악한 남자들이 지키고 있을 것 같고요. 경찰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여성들이 정말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데서 우리가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무단 침입했어요. 네. 그리고 남의 소유물인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이게 한편의 연극이나 쇼였기 때문입니다. 네. 왜 연극이나 쇼라고 하냐면 네. 미리 개농장 주인에게 돈을 주고 개를 샀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돈을 주고 났는데 마치 구출하는 것처럼 해서 그것을 그 자체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를 했죠. 그런데 네. 국민들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성들이 구출했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다른 데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런 그 생중계나 연출을 통해서 후원금은 두 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보들이 PD수첩으로 지금 들어온 네,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돌이켜보면 이 케어 박소연 대표는 언론의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연평도 때도 그랬고 또 청와대 그 퍼스트독을 입양시킬 때도 그랬고 보면은 상당히 어떤 이른바 퍼포먼스에 능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극 또는 쇼라고 네. 했던 것이고요. 이분이 그 미디어를 활용하거나 세간의 주목을 받거나 이슈를 주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 연평도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용견 반대 퍼포먼스라든지 또 유명한 연예인들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든지 네. 또 후원금이나 이런 기부금을 모은 데 있어서 개를 구출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박소연 대표는 늘 그 모금액을 훨씬 초과했고요. 네. 이러한 능력으로 후원금을 20억 규모까지 성장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케어라는 단체도 거의 이제 1인이 장악을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된 건데 그렇게 이 천사라고 불릴 정도로 이미지가 좋았고 그래서 더 충격도 컸던 건데 이 안락사의 방식도 사실 너무 잔인한 방식이었다라는 게 어제 방송을 통해서 또 여실히 드러났어요. 처음에 물으신 질문에 대한 답이 있건데요. 네.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 안락사 부분입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연평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머지 경우도 그런데 개를 구출하는 장면을 생중계를 통해서 방송을 해요. 그리고 직후에 구출한 개들을 얼마 안 가서 안락사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 개들이 대부분 건강한 개들이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동물보호법에 보면 안락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수의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의사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병들어서 더 이상 연명하는 것이 더 의미 없다고 판단되거나 예. 또는 사람을 물어 죽여서 또는 심한 상해를 입혀갖고 이 개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락사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케어의 경우는 박소연 대표가 안락사를 다 결정했어요. 수의사 간 게 아니고요. 네. 그런데 그 안락사 방식도 대단히 문제였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늙고 병든 개가 아니고 네. 건강한 개들을 했고요. 두 번째는 또
보천이나 또 남양주 같은 데서 예. 개들을 굉장히 많이 그 구조해 왔단 말이에요. 보천 같은 경우는 44마리를 구조해 왔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20마리가 바로 희생됐습니다. 구조되자마자요. 예, 직후에. 네. 그다음에 그 연평도 남양주 같은 경우는 209마리가 구조됐는데 61마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락사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이 또 하나 문제고 연평도 같은 경우도 포탄이 떨어졌잖아요. 주민들이 네. 대피를 하니까 동물들만 집에 우두커니 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뉴스를 나갔어요. 네. 그 다음날 바로 박수현 대표가 연평도 와서 고양이나 개들을 데리고 왔는데 네. 그 데리고 간 고양이들을 주인이 다 있는 고양이들이에요. 그렇죠. 안락사시켰고요. 네. 그래서 그 주인들이 굉장히 비탄에 잠겼고요. 이러한 것들이 좀 비인도적이다 하고 또 다른 경우는 다른 농장에서는 그 다른 동물들이 있는 그 견사 안에서 네. 그 펜스망이나 이러한 것들로 찍어 눌러서 찍어 누르고 주사를 주입해서 안락사 시켰다는 또 내부 제보자들의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중에 이제 마취가 덜 돼가지고 버둥거리거나 네. 경련을 일으키는 개들이 꽤 있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는 제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그 개들을 구조해 와요. 네. 그리고 촬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새로운 개가 구조해 오면 그만큼의 숫자, 보호소 안에 있던 그만큼의 숫자의 개들이 안락사를 당했다는 겁니다.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수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데리고 오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이것은 안락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것은 학살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PD수첩에서는 이 케어 보호소에서 실제로 안락사 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하기도 했던 분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한때 케어 보호소에서 일했던 이강용 씨. 그는 겨우 1년을 버티고 그만뒀습니다. 2011년 3월 9일, 그날 겪었던 끔찍한 기억 때문입니다. 그물을 씌우고 펜스망을 찍어 눌러서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그 자리에서 주사 찌르고요. 그리고 마취가 덜 된 아이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마취를 더 진행을 해서 안락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뭐 아이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주사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죽어간 개가 무려 20마리. 그중엔 건강한 개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안락사가 아닌 거죠. 학살입니다. 학살. 그리고 박소연 씨가 주장하는 인도적인? 아니요. 진짜 공포였어요. 그날 안락사 당한 개들은 모두 한 수의과 대학에 보내졌습니다. 해부 실습용이었습니다. 이 대학에 해부 실습용으로 보냈다. 이 부분도 사실 어떤 이면에 계약이 있는 건 아닌지 좀 의심이 되는데요. 예, 아까 중계하고 난 뒤에 고요 개들을 수의과 대학에 해부 실습용으로 넘겼는데요. 네. 저희가 그것을 돈을 받고 넘겼는지 아니면 무료로 선의로 넘겼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네. 또 그중에는 주인이 있는 위탁견도 있었습니다. 네. 주인이 잠시 위탁을 맡겼는데도 수의과 대학에 안락사시키고 수의과 대학에 넘겨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네. 자, 이 동물들의 보호소 환경도 또 너무 열악하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부러 그렇게 안 좋은 곳에 일부러 놔뒀다. 이런 말도 나와서 참 충격적이에요. 예, 내부 제보자들 중에는 그 안에서 오랫동안 그 방송을 하니까 PD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중에서는 후원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안의 상황이 좀 열악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오히려 더 후원금이 유리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일부러 좀 그런 환경을 좀 조장한 게 아니냐는 어떤 의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에게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또 이게 안락사를 아까 그 병든 개의 경우에는 예. 예.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병이 들도록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런 점이 좀 가슴 아픈 대목인데요. 네. 예를 들면 안락사를 그 건강한 개를 안락시키면 누구나 이건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정말 늙고 병들어서 안락사했다면 그것도 수의사가 해야 맞지만 뭐. 최대한 양보해서 네. 정말 늙고 병들었다면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좀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논란의 핵심인 이 안락사와 관련해 케어 박소연 대표는 다 이유 있는 안락사다. 뭐 소수의 안락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구조 전부터 안락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박 대표의 인터뷰 녹취 내용 들어보시죠. 계룡장에서 데려온 애들도 사실은 그냥 제 생각에는 데려온 이유가 거기서 죽느니 그냥 안락사 식사하고 데려오는 거라 입양인의 애들이 뭐 아파서 죽었다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가는 걸로 해야죠 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아니 불법이니까 안락사가. 건강한 아이들은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아프거나 폐사했다 자연사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픈 애들 안락사를 누가 뭐라 할 거야. 자, 그럼 굳이 안락사를 시키기 위해 구조를 해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리는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돈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가 돈이죠. 언론의 주목을 받는 법에 능통했고 후원금을 꽤 많이 끌어올렸고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케어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어떤 이런 단체들에서 사실은 무리한 경우를 저도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네. 박소연 대표는 아마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 한 사례가 저희가 불투명한 회계 문제도 발견을 네네. 했는데요. 2008년부터 케어는 이제 쾌적한 동물보호소를 짓겠다며 예. 땅 한 평 사기 모금 운동을 펼칩니다. 네. 돈을 기정받는 거죠. 기부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 정도 돼서 기부금을 받더니 한 1억 9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상한 흐름이 포착이 됐어요. 보통 이제 단체 계좌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단체 계좌로 들어온 돈이 다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요. 통장 세계로. 근데 개인 계좌의 주인을 보니까 바로 박소연 대표예요. 네. 이거는 엄청난 문제거든요. 기부금에 관한 건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MBC가 불우이웃돕기 선금을 기부금으로 받아서 네. 그것을 사장님의 개인 차를 사거나 뭐 술을 마시고 난다면 회사 문 닫아야죠. 네. 그 정도로 기부금은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엄격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게 박소연 대표 개인 계좌로 흘러갔다는 것은 횡령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네. 상당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케어가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로부터 이 회계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부금은 굉장히 엄격하기 예. 때문에 그 지자체가 회계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살펴보니까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었어요.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왜 당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지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시 회계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왜 하지 않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그 당시와 오래돼서 아는 직원들이 잘 없습니다. 네. 참 이 의혹이 제기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고 네네. 그 사이에 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는 됐습니다. 하지만 네네. 여전히 대표직을 맡고 있고 오히려 제보를 한 내부자들만 지금 단체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굳건하게 대표직을 지키고 계시고요. 네. 오히려 그 내부 제보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했던 직원들만 전부 축출을 당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뭐 생각이 네. 되는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은 있습니다. 저는 종교적 결속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박소연 대표는 베트남인 교주인 종교의 단체 회원입니다. 네. 그리고 뭐 케어 일부 직원도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예. 아마 이러한 종교적 결속력, 이 종교는 채식주의를 선호하고요. 특히 그 식용, 그 동물에 대한 식용, 그러니까 또 식용기원 에 대한 엄청난 반대라거든요. 네. 그다 보니까 이 종교적 결속력이 있다 보니까 박소연 대표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네. 하나는 박소연 대표가 물러나면 이 그 케어 단체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많은 동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일어났던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프리즈스톱 방송 이후에 박소연 대표 측에서 어떤 연락이 오거나 한 부분은 있습니까? 네, 방송 당일날 서면으로 입장을 보내왔는데요. 네. 이것은 어떤 음해고 마녀사냥이다.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왜 이걸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네. 100마리를 구제해와서 85마리, 85마리를 내가 살리고 15마리를 안락사시켰다. 그러면 죽인 15마리, 안락사시킨 15마리를 보지 말고 구조회원 85마리, 85마리를 봐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이분의 입장입니다. 예, PD수첩 방송 내용을 종합해보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돈이 되는 구조나 외부 활동에만 몰두하고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동물들을 방치하거나 죽게 만들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 돈 앞에 경시되는 생명, 그 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PD수첩의 박건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